지난 1월 31일 저녁 6시 20분 승객 262명을 태운 대한항공 001기가 LA를 떠나 일본 나리타를 거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이 모두 내린 후 유실물 점검을 하던 여승무원은 빈 좌석 위에 놓인 비닐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38의 B. 비닐 가방에서는 압박 복대에 둘둘 말린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압박 복대를 풀자 비닐봉지에 담긴 흰 가루가 약 1kg 정도 나왔습니다. 초산 냄새가 강하게 나는 하얀 가루. 조사 결과 코카인이었습니다. 시가 50억 원 상당의 코카인. 수사 당국은 긴장했습니다. 원래 이 코카인은 중남미, 특히 콜롬비아 등이 주 산지고 미국이 주 소비지인 점에 비춰봐도 미국 쪽에서 유입된 걸로 보여지고 1kg이라는 다량이기 때문에 미국의 마약 조직이 국내로 반입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카인이 발견된 좌석 38B에 앉았던 사람은 일본에서 탄 유학생으로 조사 결과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가 도착한 후 모두 내리느라고 부산한 틈을 타서 누군가가 남의 자리에 슬쩍 코카인을 놓아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은 38B 좌석 주변과 뒷자리에 탑승객 13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왜 코카인을 두고 내렸을까요? 그날 비행기 안에서 배부된 국내 일간지의 마약 관련 기사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사를 보고 김포의 검색이 강화되었을 것을 염려해서 버리고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인 1월 30일 오후 2시경 방콕을 떠난 타이항공 770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을 떠나 대만을 최종 행선지로 하는 한 홍콩 청년이 입국 수속을 마친 후 가방을 찾아들더니 예치품 창고로 갔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맡기려는 가방에는 겨울 파카가 한 벌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카는 뜻밖의 무거웠습니다. 헤로인이었습니다. 모두 2.8kg,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헤로인을 예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 이상하게 느꼈던 것은 예치를 하는 물품은 시내를 갖고 다니기엔 너무 거추장스러울 때 몸만 가볍게 다니기 위해서 그 부피가 큰 물품을 예치라는 것인데 상당히 그 작은 옷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한 걸 느꼈고 대만으로 가져갈 헤로인을 김포에 맡기려다가 검거된 후이 콱화이. 나이는 21, 직업은 용달차 조수였습니다. 홍콩의 한 가라오케에서 만난 어떤 사람에게 빌려 쓴 홍콩화 15,000불을 탕감하기 위해서 그는 헤로인을 방콕에서 서울을 거쳐 대만까지 운반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4월 뱃속에 헤로인 캡슐을 넣어가지고 오다가 검거된 나이지리아인. 이런 식으로 들여온 헤로인을 냉장고에 숨겨서 제3국으로 내보내려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는 5월까지 벌써 7건이 적발되었는데 헤로인 5.6kg, 시가 200억 원어치를 운동화 바닥에 깔고 대만으로 가려던 홍콩인 2명. 그리고 역시 잠바 안감에 헤로인 5.1kg을 숨겨가지고 들어오다가 잡힌 홍콩인. 이들은 홍콩에서 포섭돼서 헤로인 생산지인 태국의 방콕에서 물건을 받아 서울을 거쳐 대만이나 유럽의 헤로인 소비지로 가려다 검거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서울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헤로인의 남용자도 없는 나라고 헤로인이 생산되는 나라도 아니고 따라서 헤로인이라는 관점에서 봐서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만 다녀온 사람은 헤로인하고는 관련이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중개지로서 우리나라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약이 우리나라를 거쳐만 간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3월 18일 홍콩 세관으로부터 김포 세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헤로인을 가지고 서울로 가려던 최호이만이라는 여자를 검거했는데 그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입니다. 헤로인을 가지고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홍콩 여자의 이름과 연락 전화번호까지 알려온 정보였습니다. 입국 사실은 확인됐고 서울 연락처라는 이 전화번호를 확인해봤습니다. 그 번호는 김포공항 근처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아웃 했습니까 지금? 체크아웃 했죠. 18일 날 2시 반쯤에 체크아웃 하셨거든요. 아, 인상 자기는 어땠어요?
그때 왔을 때 머리 단발머리였고요. 예. 옷은? 잠바. 무슨 색? 곤색 입고. 곤색 잠바에? 그냥 보통 그러니까 스포츠 차림이었어요. 아. 근데 옆에 있던 그 까만 잠바 입은 남자는? 동행한 남자가 있었습니까? 두 사람 있었어요. 동행한 남자가? 예. 아. 여러 호텔로 확인 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런키션이 옮겨간 호텔을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각 항공사마다 확인해본 예약자 명단 속에서 런키샨의 이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튿날인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 대만행 비행기를 타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김포공항 출국장에는 세관 마약계 수사관들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10시 30분 비행기를 타려면 9시까지는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할 텐데 9시 30분이 되도록 런키 씨와 비슷한 인상착의 여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시 30분이 막 지났을 때 런키 씨으로 보이는 여자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사관들은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여자는 홍콩에서 온 런키샨, 남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화교였습니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결과 런키샨의 가방 속 맨 밑에서 파카가 한 벌 나왔는데 누비 난감 속에서 시가 약 100억 원 상당의 헤로인 3kg이 발견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런키 씨는 한 가라오케에서 친하게 된 여자로부터 눈이 번쩍 띄는 제안을 받습니다. 방콕에서 대만까지 미용기구를 옮겨다 주면 여행비 일체와 홍콩화 4만 불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지난 3월 12일 런키 씨는 생전 처음 해외 나들이를 나섭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방콕. 공항에서 처음 만난 최오이만이라는 여자와 동행이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하자 가라오케에서 만난 여자의 남자친구가 마중을 나와서 4박 5일 동안 관광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런키샨만 다른 호텔로 옮겨져 운반할 물건을 건네받았습니다. 미용기구가 아니라 마약이었습니다. 然后拿了一百粉来，我先知道是拿运白粉嘅人嚟嘅，而唔系攞发型屋嘅嘢。跟住我唔肯，话我唔应承，我唔应承去攞啲白粉。 그는 곡창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런키샨의 진술과는 달리 우연히 만나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接到香港嚟嘅电话，跟住我都会问一问佢，我揾多个人叫曲先生嘅，咁我个香港男人就话叫我同佢呢几日都系同佢一齐。 처음 런키 씨는 17일에 대만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8일 최유만이 오면 함께 떠날 수 있도록 19일로 예약을 바꿨습니다. 결국 18일 최유만 예약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런키 씨와 곡창성은 서둘러 호텔을 옮겼습니다. 그날 서울로 올 예정이던 최오이만이 방콕 공항에서 헤로인 소지 혐의로 붙잡혔고 홍콩으로부터 급히 호텔을 바꾸라는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홍콩이나 태국에 있는 그 조직이 곡창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런키샨에게 계속 그 사람과 같이 행동하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전문가들은 마약 공급책과 자금책을 상선이라고 부르고 운반책과 감시책을 하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런키샨을 고용한 조직 그리고 자금은 어디에 있는 누구였을까요? 우리나라를 거쳐가려고 했던 헤로인 운반책들이 대개 홍콩에서 포섭되었던 것을 보면 대량의 헤로인을 사들이는 자금은 홍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의 마약 밀매 조직인 삼합회, 14K파 등은 주로 홍콩의 침사초이가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침사초이가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관광객들도 많지만 국적 불명의 국제 미아들, 국제적인 떠돌이들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헤로인 운반책으로 주로 이들이 이용되었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나이지리아인들의 헤로인 운반이 노출되자 최근 헤로인 밀매 조직에서는 운반책으로 홍콩인들을 주로 고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런키샨이었고요.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던 생각이 국제 마약 조직에게 이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점저직화되어 있어 누가 런키샨을 이용했는지 수사를 더 이상 할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런키샨 사건은 우리나라 안에 헤로인 운반을 돕는 감시책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중계를 도왔던 그 대가로 현금을 대부분 받게 되지만은 어느 시점에서는 현물, 즉 헤로인을 대가로 받게 됩니다. 수고비로 돈 대신 마약을 받게 되면 싫든 좋든 감시책은 중독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자는 또 다른 중독자를 만들어냅니다. 약값을 대기 위해서죠. 지난 2월 1일 서울지검 강력부 마약수사반 직원은 시내 모 호텔로 코케인 1kg을 사러 갔습니다. 코케인 1kg쯤을 사고 싶다고 소문을 낸 지 며칠 안 되어서 물건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들이닥친 호텔방에서 코케인 740g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호텔방에서 검거한 사람들은 심부름꾼이고 코케인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묵고 있던 여관방에서도 코케인 900g이 더 있었습니다. 코케인의 주인은 콜롬비아인 로사우라 라스프라야 그리고 콜롬비아의 이민간 김상현 두 사람이었습니다. 코카인 갖고 들어오시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구속이 된 거예요?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쪽에서 국제부로 붙여가지고 저를 이용해가지고 팔라고 했던 거죠. 지난 연초 목동 국제우체국에는 남미 베네수엘라로부터 일본을 거쳐 도착한 두 개의 항공소포가 있었습니다. 소포를 찾으러 온 사람은 김상현의 장모. 코카인 4kg을 스테인레스 스틸 그 그릇 그 이중창 그 사이에 은닉을 해가지고 밀수입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때 압수된 코케인 1600g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압수된 코케인 양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코케인이 교묘하게 은닉돼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세계적인 코케인 시장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공급과 수요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은 아닐까요? 70년대 그 헤로인을 주도하던 마피아가 괴멸이 되면서 남미산 코카인이 미국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하는 거죠. 80년대 들어오면서 최대 마약 문제가 이제 코카인으로 등장을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급기야는 드라그워 소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이르르게 되는 거죠.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미국의 마약 수사는 말 그대로 전쟁을 방불할 만큼 적극성을 띠게 됐습니다. 그 결과 남미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밀수출되던 루트가 거의 차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카인 조직으로서는 지금 그 수년 전부터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 그 상당히 그들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외의 최대 시장은 역시 유럽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코카인에 말하자면 새로운 시장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제 마약 조직들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장사가 잘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마약의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